안녕? 잘 어울린다, 오늘 여기랑. 원래 이거 형부 건데 제가 뺏었어요. 로하고요. 1월, 2021년 1월에 했고, 아. 로켓인데, 여기 뒤에는 따로 2020년 12월에 그린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여기 택도 달려있어요. 도서관에 책 빌리면 반납하는 가방. 아, 진짜요? 이거가 떼면 안 돼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호주를 가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오늘 형부한테 뺏었어요. 나이스. 저 이거 오늘 처음 게시했어요. 진짜? 바쁘고 나서 진짜 처음 게시. 갈 일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들고 나왔어. 대박이지. 네, 스타일 알지? 언니는 근데 정작? 이거. 없다. 없어. 한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카드로도 돼요? 어머니가 주신 걸로. 네. 엄마가 영지 화장실 갔어요. 영지한테 글을 썼더라고, 영지나. 네, 귀여워.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어. 이건가 보다.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아, 그렇게 똥 싸러 갔어? 뛰어갔어. 나 빨리 엄마가 준 봉투 보여줘봐. 나 엄마가 나 글 없이 줬거든. 기프트 카드. 어머니가 주신 용돈. 약간 초등학교 때 입었던 체육복 같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보리랍니다. 이거는 전에 내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선물해준 목걸이. 여기는 너무 귀엽다. 귀엽지? 만든 건가 봐. 만든 것 같아. 여기 약간 포인트 있어. 그거지? 클로바랑 스마일. 하트는 하트. 여기도 스마일 있어요. 원래 비행기 타면 팩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엔. 옛날에? 언제? 메이크업. 그랬던 적이 있어. 원장님. 나 되게 속옷 가방 안 가져간 적도 있고 폼클렌징 안 갖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 선크림은 당연히 안 갖고 다니고. 어, 언니 선크림 여기 다 여기 갖고 왔어. 이번에 얘가 줬어. 제발 바르라고. 큰 애로 갖고 왔어. 폼클렌징 안 갖고 왔다. 아, 폼클렌징은 조그만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래 있어야 되니까 큰 거 쓰던 거 챙기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어. 아, 안 갖고 왔다고? 네. 아예. 아예 안 갖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2박 3일 가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무거운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요. 오! 드라마 옷 입을 거잖아요. 그쵸? 드라마 옷 입을 거라서 제가 잠옷만 가져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가방이 너무 납작해. 잠옷을 호텔 두고 왔더라고. 정말 그래서 빈 가방 메고 왔어. 아니, 왜 여권이 에러가 났어요? 출발합니다. 스타맨이죠. 전참시에서 나왔던 그.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살 많이 뺐잖아요, 그쵸? 네, 8kg 빠졌어요. 네, 그때가 결혼 앞두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네, 네, 부인이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아, 일부러 그럼, 살았죠. 배려심. 네, 역시 한지민 시민이셨죠? 모르겠다. 비행기 타서 이제 밥 먹을 거예요. 밥 먹고 잘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고민이야, 라면. 네, 라면은 일단 드시긴 하셔야죠. 근데 얼굴 괜찮겠지? 그러니까 타자마자 드세요.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은 꿀맛이죠. 또 호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어떠세요? 언제 가도 좋죠, 호주는 진짜. 근데 항상 언니 있는 데만 가다 보니까 그 주변밖에 안 가게 되거든. 맞아, 맞아. 근데 다른 데 가니까 너무 좋아. 맞아. 버스. 출발. 메뉴가 한 번 클래식 스테이크 중화식. 너무 고민이 되는데 뭐 시킬지 이따 봐주세요. 밥 시간이에요. 관자. 관자 좋아해요. 시드니 공항이에요. 어제 제육삼밥과 라면을 먹고 간단한 3명과 함께 바로 잠이 들어서 지금 일어났더니 매니저가 더 이상 자지 말라고.
오늘 날씨 흐려서 생활 하나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비야 멈춰라. 너 아빠랑 언니랑 형부랑 5시 여행을 온 적 있었어.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 8년. 아, 그래요? 응. 오늘 집 너무 예뻐요. 무용주식 집은 그런 게 있다? 집을 통째로 이렇게 들어서 이사할 수 있어. 좋겠지. 지을 때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식 집처럼 지을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러면 장소는 이동해도 집은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Hope you enjoy the meal. Cheers. 먹을까? 어디 때부터 먹자. 맛있지. 무슨 맛이 나요? 오, 눈동자. 쫄깃해요? 눈 주변 근육도 맛있거든. 어때? 다시 먹을게. 생선도. 넣어줄 거 같다. 언니 오늘 진짜 귀엽다. 귀여워? 잠옷 또 사냐? 잠옷 또 사냐? 이거 예쁜데? 언니 이거 사요, 사요. 잠옷 입고 잡으러 들어와. 기분이 엄청 좋아. 너! 너! 잠옷 좋아. 예뻐, 예뻐. 지금 룩이랑 잘 어울려. 나 이런 걸 좋아해, 카드. 알지, 어깨 없이. 태연진 날씨가 좋길. 시드니에서 태연지로 가는 중인데 봤어요. 어제 못 본 우리들의 블루스 14부를 보려고 다운받았습니다. 시드니 다 이번 주에 올 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죠. 태연지는 처음 가서 가보고 싶었던 도시라서 떨려요. 호주 가서 보는 걸로. 아, 태연지 가서 인사할게요. 바이. Welcome to Cairns. 고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너무 맛있어.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이 아저씨 좀 다르지 않아? 이파리가 되게 크지 않고 길어. 되게 처음 보는. 이렇게 넓적하잖아. 강아지. 그러네. 야자수기의 강아지. 저 나무도 되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진에. 부드럽게 나오지, 뭔가. 오, 진짜. 뭔가 되게 만지고 싶게 나와. 요즘에 맨날 듣고 있어, OST. 너무 좋아. 사랑의 너뿐이야. 저기서 먹는 거래.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장마차 포차 분위기. 어, 너무 좋은데? 잘 주시면.
조심하세요. 짜만. 잘 조심하세요. 나 모르는데. 그래, 저 그거. 석화. 안 먹어봤어요. What? 또, 근데 여기 석화 맛있어. 근데 항상 석화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긴 해야 돼. 석화에. 근데 여기 괜찮아. 청양고추 쏙쏙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못 먹어. 같이 먹어. 아니, 그거 다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야 돼. 우리 이렇게 먹고 있어요, 둘이 둘이. 라이브네. 나 좋아해, 라이브. 배낭을 메고 편집빛 태양. 저거 봐, 쟤네들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Let's go. 충전을 해야 될 때가 됐어. 날씨 최고 야외 석회현지를 누리자. 매우 마음에 들어요. 참 잘했어요. 완벽. 끝. 발 빠르게 정리해 보겠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조금 쉬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희재야, 이모 악어 사다 줄까? 악어 먹어볼까? 싫지. 악어 먹어볼까? 엉덩이랑 도망가기 좋아. 나라마. 누구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로마. 이름이 뭐예요?